새해 첫날부터 이제 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. 또 좀 준비했던 걸 다 보여준 것 같아서 좀 후련하기도 했었고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코치님이랑 감독님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신유페이 선수한테 많이 지기도 했었고 지면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이제 좀 많이 알게 돼서 이제 처음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놀랍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만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깨져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게임을 해야지 이 선수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 알게 되기 때문에 지면서 더 정말 많이 배우고 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말레이시아부터는 이제 몸이 정말 좋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다 돌다 보니까 좀 많이 몸도 이제 힘들다는 걸 저한테 티를 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무릎도 찌끄면서 멍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네 이기니까 다 안 아픈 것 같습니다.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연락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우승해서 다 괜찮습니다. 코치님이랑도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모래판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사이클 서킷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겠지 많이 떠올랐지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떠오르긴 하지만 떠오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. 도움은 됐지만 다시 네. 해보려고 하니까 막막한 것 같습니다. 한 번도 못 이겼던 선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을 통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이긴 선수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서 네, 좀 오히려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걱정보다는 여유도 생긴 것 같고 이제 아시안게임을 생각하면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목표는 금메달입니다. 항상 늦은 시간에도 응원해주시고 많은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 응원 덕분에 제가 정말 더 성장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보여드릴 것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